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밤에도 다이어리를 꾸미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다이어리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금요일에 버터라는 신곡을 냈는데, 주말 동안 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내내 방탄소년단 노래 틀어놓고 열심히 포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 요 약간 버터를 듣고 나서의 뭔가 느낌을 또 다이어리에다 남겨놓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방탄 버터 닦구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제이홉의 블루사이드를 듣고 들으면서 다이어리를 꾸며서 사실 제가 방탄 팬이라는 거를 아실 분들도 계실 것도 같은데 방탄 팬 맞고요. 아미 맞고요. 방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열심히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며보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버터가 노란색이 약간 주요 색상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도 조금 뭔가 꾸밀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뭐 일단 꾸며보다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색상이 중간에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꾸며보다가 더 추가하든가 바꾸든가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타자를 많이 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타자 소리 같은 소음 같은 거를 조금 줄여보려는 목적에서 스피커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한신가 버터가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바로 오후에 한 4연속인가 5연속으로 버터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우 행복했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행복한 기분도 함께 되새김질 해보면서 버터를 꾸며보려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제가 메모지도 진짜 많아요. 메모지가 그러니까 진짜 많다고 해서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서랍 이렇게 그 서랍 천장에 한 6칸 정도 차지할 정도로 메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 엽서 파일에다가 조금씩 소분해서 정리를 해보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려다가 포기한 지가 어연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뭔가 이렇게 소분 안 하고 그냥 서랍에다가 그냥 처박처박 하는데 한번 그래도 소분한 것들 어떤 것들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서 버터 같은 애들만 뽑아서 쓸 겁니다. 버터랑 연관 있는 친구들만 뽑아서 쓸 거예요. 약간 뭔가 이런 닭구는 조금 색감 살리면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아무래도 앨범 커버 색상이나 아니면 그 앨범의 뭔가 전체적인 컨셉 색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버터는 그게 노란색인 거고, 그래서 뭔가 그런 색상을 잘 살려서 다이어리를 꾸미면은 그러면은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랗고 좀 약간 버터 색상이 가까운 그런 친구들은 일단 한번 다 뽑아볼게요. 그래도 메모지가 너무 많아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얼추 조금 색상이 되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맴돌고 있어요. 노래 가사가 저도 모르는 새에 막 재생이 되고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삶에서
뭐 이제는 약간 아이돌을 유사연애처럼 좋아하는 시기는 중학교 이후로 약간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도 저는 친구들이 다 약간 동방신기 좋아하고 신화 좋아하고 막 그럴 때, 아, 이러면 또 나이가 나오나? 저희 중학교 때 점심시간에 그 방송부 애들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거기서 신화 브랜뉴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약간 홍대병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런 가수들 안 듣고, 그러니까 아이돌 안 듣고 약간 막 클래식화에 좋아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아무튼 약간 저는 아이돌을 약간 성인이 되고 나서 방탄을 처음 좋아해본 거거든요. 그것도 회사 들어가서 처음 좋아하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가 조금 약간 뭔가 유사연애 식으로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그냥 이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식으로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러니까 뭔가 아이돌을 좋아하게 돼서 좋은 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거기 뭔가 이제 컴백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떡밥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항상 뭔가 똑같을 수 있는 일상에 조금 자극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메모지를 뽑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색상이 딱 그냥 버터 색상이에요. 네, 버터 색상인 것들로 모험을 하지 않고 딱 요것들만 꺼내봤고요. 네, 이렇게 꺼내봤고 그리고 제가 방탄이 버터라는 노래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제가 1월 달에 제 생일날 친구가 생일 선물로 요 버터 스티커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요 스티커를 아낌없이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는 러버스 픽미에서 나온 스티커예요. 러버스 픽미 작가님도 버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네,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또 쓰이게 될줄 몰랐습니다. 요거는 그 On Your Mind 티켓 메모입니다. 예전 버전인데요, 국어전.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독또독 뜯어서 쓸수 있는 티켓처럼 뜯어서 쓸수 있어서 티켓 메모예요. 그럼 한번 항상 의뢰 하듯이 배치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시면은 얘네 둘이 갈색으로 색상이 비슷하고 그리고 얘네 둘이 노란색이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따로 놀지만 약간 느낌이 약간 미국스럽단 말이죠. 아메리카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본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살짝 색상을 섞어주시면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노란 거 밑에 노란 거를 깔기보다는 이렇게 갈색 위에 노란 거 깔고 노란 거 위에 갈색 깔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저는 약간 투두리스트도 넣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켓 메모를 어디다가 놔야 될까? 메모지가 뭔가 이거를 여기 밑에다 쓰기에는 얘가 너무 면적이 작아서
얘는 여기로 빼고, 그리고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메모지가. 일단은 한번 요렇게 놔볼게요. 일단 요렇게 놓고, 그리고 지하에 또 이게 있거든요. 그 버터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멤버들 그거랑 컨셉 클립이랑 앨범 커버. 제가 그린 버터 그림, 긴 그림 아니고, 네, 버터 그림입니다. 이거는 붙이면 붙이고, 아니면 쓰레기통, 쓰레기통에 버리려고요. 요렇게 되고, 이게 요렇게 오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 얘부터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뭐랄까 메모지 붙일 때 혹시 만약에 이 메모지 밑에다가 마테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넣는 그런 그림을 의도를 하시면은 그런 메모지 붙이기 전에 마테 먼저 붙이고서 그 위에다 메모지를 올려줘야 되긴 하거든요.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약간 집중을 하면은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가 아니지. 지금 벌써 조용한데. 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 팁 아닌 팁인데, 메모지를 붙이실 때 이렇게 4분면에다가 네모나게 가생이에다가 풀테이프치를 하면 나중에 혹시 내가 메모지 밑에 뭘 끼워넣고 싶어도 그걸 끼워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 모양이랄까요? 아이자로 여기 여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뭔가 양 사이드에 다른 거를 혹시 끼워 넣게 될때 굉장히 유용하게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들뜰 수는 있어서 나중에 고정은 해주셔야 되긴 해요. 이런 빵 마트도 있어요. 이거는 클라시키래. 막스에서 나온 빵 마트인데요. 빵 마트도 어디 붙여줄 만한 데가.
써줘야 되는데. 원래 약간 이런 스티커 붙여줄 때는 거침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붙여야 뭐랄까 약간 나중에 보면은 후회를 안 해요. 뭔가 고민을 엄청 하고 붙이면은 약간 좀 망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으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생각이 많으면은 산으로 가서 좀 살짝 뭔가 붙이면서 아,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신감을 갖고 붙이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붙여야 스티커 한장다 쓰는 거 진짜 일도 아니네요. 특히 이런 뭔가 실 스티커는 진짜 한장다 쓰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구마구 대중 없이 붙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다 뭘더 추가하면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간단한 거몇 가지 이 정도만 마스킹 테이프로 더 추가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거든요. 제가 약간 이거 스티커 붙일 때 말이 없었던 이유는 초집중해가지고 잘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말이 없었습니다. 뭘더 갖다가 얹으면은 되게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여기서 네, 이렇게 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태가 쓰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직관적인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쓰고 싶었거든요. 이게 사운즈 굿이라는 마트인데 이걸 사운드가 좋은 노래 쓰고 싶었어요. 이게 어디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와글와글한데 사실 거의 그냥 실 스티커 붙여서 실 스티커? 네, 요 스티커 붙여서 거의 다 끝이 났죠. 한게 별로 없는 네. 정작 마스킹 테이프 이만큼 쓰겠다고 준비해놨는데 이만큼 네, 이만큼 쓰겠다고 했는데 정작 쓴 거는 몇개안 되기는 하네요. 그래도 나름 괜찮게 노랗게 꾸며진 것 같아서 나름 마음에 드는 다꾸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꾸미면서 제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톡톡톡톡 붙이기만 했는데 네, 이렇게 또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꾸며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한 주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탄에 버터를 들어주신다면 좋지만
네, 아니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요런 뭔가 노란 느낌의 몽글몽글한 그런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